저기 멀리 미국 유럽 지역은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때부터 우리나라랑은 굉장히 상반되게 융합형 교육을 받는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통합형 교육의 반대인 분절형 주입식 교육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미국에 갔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교육은 바로 그들이 통합, 융합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그때 저는 느꼈죠. 이게 바로 선진국 교육이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소망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 내 아이도 바로 이런 선진 교육을 받게 해주리라. 첫 번째 장소가 우리나라의 2000년대 초에 한참 붐이었던 영어 유치원이라는 곳이었죠. 아이들이 3세부터 4세부터 영어를 배운다는 말이야. 아이들이 조기 영어를 하게 된다면 영어는 툴로서 통합융합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하지만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현장은 제가 꿈꿔왔던 것과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주마인데 경주마가 굉장히 빨리 달리잖아요. 근데 거기 방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경주마를 컨트롤하는 기수가 없는 느낌? 빨리만 달리는 그런 느낌이었죠. 우리 아이한테만큼은 내가 미국에서 받은 교육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리라. 이런 굉장히 적극적인 엄마의 마음이 바로 오늘 헬스헤드의 시작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영어 유치원 또 영어 학원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아이들을 직접 가르쳤어요.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이 그야말로 제 마음 가운데 그냥 이 뜨거운 열정이 막 폭발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헬스헤드 아주 초창기에 아빠와 함께하는 참관 수업을 저희가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때는 아이들의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교육은 너무너무 찾기가 참 어려웠어요. 중요한 거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아빠와 아이가 어떤 같은 방향을 두고 활동을 한다는 거였죠. 다 예술로 풀어가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깊은 창의력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앤 벤포드의 예술이 교육에 미친 놀라운 효과라는 이 저서에서는 예술이 교육에 미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술 안의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무용, 시각예술, 음악, 연극 등 각각의 예술 유형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기술적인 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첫 번째, 아이들에게는 뭐가 좋을까요? 일단 학습 성취도가 굉장히 향상이 되겠죠. 아이들은 예술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모든 교과목들을 훨씬 더 재미있게 문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이루게 되는데요. 그럼 바로 학습 성취도가 아이들이 향상하게 되죠. 교과목이 너무 지루해요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술을 통한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만족해하고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하지 않죠. 아이들에 있어서 이런 예술을 통한 교육은 좌뇌 운해를 같이 발달시키는 어떤 전뇌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인지 발달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누가 있을까요? 아인슈타인 너무 유명하죠. 근데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굉장히 수준급으로 잘 연주하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바이올린을 연주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창안했다고 하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술을 통한 교육의 시너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의 바이올린 실력은 정말 수준급이었죠.
안에 생태와 그 캐릭터를 연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서 굉장히 재밌는 활동 중에 하나가 바로 병아리 키우기입니다. 아이들이 병아리가 부화하자마자 달이라는 굉장히 귀여운 이름을 붙여줬어요. 아이들 스스로. 이 병아리는 안타깝게도 엄마 없이 태어난 병아리입니다. 어미 닭이 직접 부화한 게 아니라 부화기 안에서 이 병아리가 네 개의 달걀 중에 유일하게 부화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세 개의 달걀에 대해서는 굉장히 슬퍼서 운 아이도 있었는데 한 마리라도 온전하게 태어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것을 감사로 표현하기를 감사 편지를 쓰거나 또 감사로 말을 했던 기억이 나요. 아이들은 그냥 즉흥적이고 이례적인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다리를 위해 먹을 것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다리가 어떤 것을 좋아할까요? 다리는 어떻게 집을 지어줘야 다리가 행복할 거예요? 라는 호기심이 굉장히 급증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그 아주 작고 연약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인간을 제외한 다른 생명체의 소중함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환경 문제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구를 어떻게 알려줘야 될까요? 지구가 인간을 위한 지구가 아니고 그냥 집이 된다면 우리 집은 어떤 느낌일까요? 집은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집 안에 살고 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이 다 소중한데 우리 아이들에게 지구는 우리의 패밀리고 집이다라는 거를 저는 너무나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이성을 가진 유일하게 인간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 자체가 앞장서서 그들을 짓밟고 훼손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같이 더불어 사는 그런 세상을 전 정말 만들고 싶어요. 헤세드와 저는 이미 굉장히 오래전부터 병아리 다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교육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많은 사람들은 그 혁명이 두렵다고들 하죠. 특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한테는 도대체 어떻게 다가올지 그냥 막연하게 두렵기만 하는데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가 어떤 게 있죠? 계산을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정확한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능력들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 인간만이 고유하게 가질 수 있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가 창의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성품이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왔죠. 과연 인공지능이 자연을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진심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배려의 마음, 사랑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 지능이 인공지능보다 분명히 뛰어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의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좋은 성품인데 우리는 이것에 집중하는 교육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헤세드가 추구하는 교육, 예술을 통한 교육, 창의성 사고를 발현시킬 수 있는 교육, 그리고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는 성품 교육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인류가 인류에게 전해준 바로 소중한 유산이 아닐까요? 이 변하지 않은 가치를 우리 소중한 아이들에게 전승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헤세드가 추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입니다.